예, 제 강좌 중에 여행을 떠나요와 아메리카노 강좌를 보시면 제가 블루스 락앤롤리듬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. 예, 비틀즈 곡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A와 E 그 다음에 D 부분에서 블루스 리듬을 이렇게 넣었어요. 이게 A 부분인데 A 근음 두 번 치시고 그 다음에 E 프렛에서 5번 줄 E 프렛에서 4 프렛까지 슬라이드 이렇게 넣었죠.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. 예, 이 패턴이 굉장히 단순한 게 A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E 부분에서는 똑같은 프레이즈를 줄만 바꿔서 다시 A. 예, D 부분도 똑같은 프레이즈를 줄만 바꿔서 이제 4번 줄 근음으로 A 한 번, E 한 번, A 두 번. 예, 여기까지가 이제 절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.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요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코 리듬으로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예, 코 강좌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요. 이런 식으로 리듬을 좀 바꿔서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은 제가 커팅을 넣었어요.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마디가 얘는 이제 딱 여기까지 한 마디예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어바디 연습 여기서 따로 하시면 더 좋겠죠? 예, 다시 한번 커팅 느리게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절 부분과 후렴 부분을 블루스 리듬과 이런 식으로 커팅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면은 예, 더 신나게 칠 수가 있어요. 예, 여기까지입니다.